무속인도 사람이다. 올 마이티 TV 구독, 좋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신국 대표 허은영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0년 경자년 닭띠 묵는 삼재 운세를 좀 보기로 하겠어요. 닭띠 경자년 운세는 대체적으로 모든 면에 운이 좀 약하다고 봅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잘 살펴보고 결단력도 잘 내려야 한다고 보는 해운이 되겠어요. 넓은 마음과 이해력으로 잘 해결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묵는 삼재운의 닭띠생들 폐의 기능과 대장 기능이 조금 약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건 통계적으로 전반적으로 보는 겁니다. 닭띠 묵는 삼재운세가 좀 약하다 보니 월별로 정깨풀이와 비방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1월과 2월이신 분들 음식점이나 술집을 개업하실 분이 계시면 지하는 안 하시는 게 좋으세요. 이미 지하에서 운영을 하시고 계시는 닭띠분들이라면 잠깐 그 비방을 알려드릴게요. 빨간색 신발을 하나 구입을 하세요. 뭐 구두든 운동하든 관계없어요. 그렇지만 앞에와 뒤코가 이렇게 막혀야 됩니다. 이렇게 막혀야 돼요. 빨간 양말도 준비하세요. 이렇게 빨간 양말. 끝에부터 여기 터진 데부터 똘똘 마르세요. 이렇게 똘똘 마르셔서 앞에다가 바짝 넣으세요.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안 보이게 넣으세요. 이렇게 바짝 넣으셔서 카운터 밑에 돈 받는 데다가 이걸 넣으시는데 이 앞코가 현관 쪽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들어왔던 손님도 나갑니다. 앞코가 안으로 들어가게 하세요. 집 안으로. 이렇게 지하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 1층이나 2층이나 뭐 높은 층에서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지하에서 하시는 분들만 꼭 이 방법이 통해요. 지하에서 하다가 나갔어요. 지상으로 나가거나 이사를 가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구태여 태우실 필요가 없으세요. 안 씻고 다니시려면 버리세요. 또 이제 영업터전에 이 닭띠 1월생 2월생들이 피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돌이나 수석을 갖다 놓지 마르세요. 집안으로 무거운 돌을 들여오면 묵는 삼재 기간에 이 닭띠생들 운이 막힙니다. 좀 무거워져요, 운이. 그러니까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꼭 버리라는 건 아니에요. 이미 들어와 있는 거는 보관하세요. 보관하셨다가 내년에 나는 삼재 써도 되면 내놓으시면 되시고요. 3월생 닭띠생들 묵는 삼재운에 재물운, 귀인, 아주 횡재수가 좋습니다. 경자년은 무사무탈하게 넘어갈 것으로 보여요. 그렇지만 하나의 비방으로 알려드리자면 집안에 용그림이 있거나 물그림에 관한 그런 것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용그림이 있거나 물그림이 있으면 잘 보관을 하셨다 버리라고 하는 건 아니고 혹시 또 비싼 건지도 모를 거니까요. 버리지 마시고 삼재가 다 나간 다음에 이제 들이셔서 본인이 취향대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4월생 닭띠 묵는 삼재는 불에 가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불 조심, 가스 조심, 아주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뜻하지 않는 교통사고 수, 직업의 변동수를 조금 참으시고 이동수가 별로 좋지 않아요. 4월생은. 그것만 조심하신다면 5월부터는 괜찮으십니다. 4월생들은. 다음에 5월생 닭띠. 경자년 한 해가 무해무탈한 것으로 보입니다. 5월생 닭띠 참 좋으세요. 하고자 하는 일대로 밀어붙이신다면 아주 재운이 발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막 밀어붙이라고 해서 뭐 안 되는 일을 찾아다가 막 추진력 있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눈앞에 와 있는 일들을 추진력으로 밀어붙이시란 얘기예요. 6월생 닭띠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업터전 영업터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업터전을 이동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과감하게 이동해 보세요. 6월생들. 이동수가 아주 좋게 들어 있습니다. 그 이동수에 따라서 재운도 아주 좋습니다. 재운도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이동을 머뭇머뭇하지 마시고 좀 움직여 보세요. 그럼 좋은 걸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렇지만
그 이동하는 거에 따라서 관제구설과 인간의 시비수가 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시고 움직이는 게 아주 좋을 듯 싶습니다. 다음에 7월, 8월생. 이 경자년에는 좀 운세가 약한 운세의 흐름으로 보여요. 그래서 부동산 사고 파는데 아주 심혈을 기울이셔야 손해보는 일이 없으실 것 같아요. 또 나는 가만히 있는데 자꾸 주변에서 친하게 지냈던 지인들로부터 자꾸 시비수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운세를 가졌어요. 이럴 때는 시비부적을 좀 지니는 게 좋으세요. 제가 알려드리는 비방만 가지고는 좀 약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비부적과 간제부적을 좀 같이 지내시면은 아주 운세가 좋을 걸로 보입니다. 이때 좀 여유가 있으시면 인간의 방해부라는 게 있어요. 인간의 인연부. 인연부 이런 것을 좀 같이 해서 지니시면 좀 좋을 듯 싶으시네요. 만약에 이런 시비부적을 좀 지니실 수 없다 하시면은 제가 앞에 수에 알려드린 행운의 숫자를 잘 풀으셔서 간제부적만이라도 좀 지니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다음에 9월생 닭띠생들. 9월생 닭띠생들 제가 당부할 게 있습니다. 재물운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은 여행을 다녀오실 일이 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여행을 다녀오거나 바깥에 출입을 해서 오실 때 집안에 절대 칼을 사들고 오지 마세요. 칼. 남의 집에 가서 칼이 좋네요 하고 얻어오지도 마세요. 칼을 집에 들이는 것은 금합니다. 왜냐하면은 9월생 닭띠가 재물운도 좋지만 가족 간의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9월생들은 꼭 칼을 집에 들이지 마세요. 뭐 한 자루만 들이면 어떨까 이런 거 문의하지 마시고요. 제가 권하는 거는 한 개의 칼자루라도 절대 집으로 안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쓰던 칼은 상관이 없어요. 다음에 10월생 닭띠. 새로 주택을 지을 수도 있는 운세예요. 새로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운세가 들었지만 꼭 물가 옆에는 피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집수리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1년 내내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10월생 닭띠는 10월 달에 안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만약에 꼭 10월에 꼭 손을 좀 대야 되겠다 이럴 때에는 꼭 텃부적을 잘 하셔서 묻고 나서 집을 손을 보십시오. 그래야 집안에 터에서 받을 수 있는 주당살을 안 맞습니다. 이 주당살을 맞으면요. 괜히 집에 사고수가 따라요. 집안 식구들이. 그러니까 꼭 조심하시고요. 11월생 닭띠. 아주 이동수가 좋은 걸로 보여요. 높은 지대에서 낮은 지대로. 만약 아파트가 고층이야. 그러면 낮은 층에 승을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서울에 사신다면은 지방으로 이동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에 12월생 닭띠생. 요식업에 관한 개업, 술집 개업은 12월을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 간에 괜히 그 다툼이 생겨서 가족 간에 도움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조심하시고요. 12월생은 12월 달에 개업을 안 하시는 게 좋다고 보니까 꼭 참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어요.